같은 글을 쓰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힙합 같은 거라는 건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힙합 같은 이라고 쓴 거긴 해요. 김쿠만 작가님의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작품 옛날 옛자 판교에서 제목 굉장히 힙합하죠? 아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다시 이 약간 부장님이 힙하다라고 할 때의 감성이 좀 있었어. 그거 완전 힙한데? 아이 힙하지가 않아 힙하지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김쿠만 작가님 제가 키워드 세 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네. 1번 쿠엔틴 타란티노, 2번 판교 개발자, 3번 고전 게임. 네, 일단 쿠엔틴 타란티노에 대해서 김쿠만 작가님 실명이 쿠엔틴 타란티노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실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책에 프로필에 적혀 있듯이 제 필명은 영화 감독 두 사람의 그 이름을 멋대로 약탈해 가지고 만든 거고요. 쿠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쿠엔틴 타란티노의 쿠고 많은 옛날 한국 영화 감독 중에 이만이라는 감독님이 있는데 그분에서 만을 따서 쿠만이 된 거고요. 사실 원래 필명도 여러 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여러 개 중에서 쿠는 무조건 있었어요. 만의 다른 후보는 뭐가 있죠? 웨스 앤더슨의 N 있었고 쿠엔? 쿠엔? 네. 우디 앨런의 우 쿠 네. 쿠 귀여운데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미지랑 안 맞아가지고 근데 쿠랑 호랑이랑 좀 잘 어울리는 아 제 반려인형들 김쿠만 작가님의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호랑이 인형 가지고 컨셉질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컨셉질이요? 네. 컨셉질이요. 컨셉질이요. 호랑이 인형을 굉장히 애착하시는? 네, 애착한. 아 근데 오늘도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 인형만 세워놓고 목소리만 출연하시는 것도 아, 그게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근데 나중에 그 듀나 작가님이 그 계속 듀나벨 인형을 보내시잖아요, 시상식에. 저도 나중에 좀 귀찮으면 그럴게 할까. 귀찮으면 그 윤빈 작가님한테 좀 개 좀 들고 가서 좀 세워달라. 나중에 그럼 자세는 제가 알아서 해도 되는 거죠? 네, 뭐 뒤집어도 되고. 나중에 노벨 문학상 타셔도 인형으로 수상하시는 겁니까? 아,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원래... 스웨덴에 항공기로 보내가지고. 근데 그럼 사람 돈 없는 줄 아는 거 아니야? 몸은 못 왔구나. 그러네. 비행기 값보다 그거 보내는 게 더 싸잖아. 노벨상 계열은 받아도 안 받는 게 힙합이다. 사르트르가 힙합쟁이였구나. 사르트르 힙합이죠. 작품 제목. 쿠엔틴 타란티노의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를 따서 옛날 옛적 한국이라고 지으셨는데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가 완전 명작은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 아, 본인은 어떻게 잠깐 이거는 아니,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뭐 재밌게는 봤는데 사실 쿠엔틴 타란티노 중에서는 평작 수준이고 저 뭐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인글러리어스 바스타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네 악역 크리스토프 발츠가 연기한 악역 인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쿠엔틴 타란티노의 작품 중 최고로 꼽는다면 저는 쿠엔틴 타란티노 작품은 무조건 다 좋아하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뽑자면 저는 두 개를 뽑는데 제가 또 서부극을 좋아해가지고 딱 서부극인 작품이 두 개가 있죠. 헤이트풀 에잇이랑 장고 언체인드 둘 중에도 어렵네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좋다고 말하고 어차피 근데 약간 둘 다 결도 약간 비슷하고 그렇죠. 해서 또 주로 다루는 게 약간 좀 인종적인 문제도 주요 주제니까 사실 약간 좀 헤이트풀이 약간 좀 그 장고의 후속작 느낌도 그렇죠. 있고 원래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다고 하긴 하는데 굳이 뽑자면 그렇게 두 개 뽑고 있습니다. 킬빌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 들어가네요. 아 킬빌은 제가 13살인가 2살 때 OCN에서 하는 걸 봤는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아. 그 크레이지 88인 군단 있잖아요. 네. 그 우마 서머니 걔들 막 칼질할 때 이게 튀어나오는 그게, 아, 그게 내 좀... 어린 나이에 그게 아, 되게 충격이어가지고 예능 볼 때 이 삐용삐용 소리 나면 좀 힘드시겠다. 아 약간 그런 것도 그쵸, 있고 그 웹게 꾸는 여자 이름 까먹었는데 걔가 누구 죽이러 갈 때 뭐 휘파람 가지고 예. 그거 그 소리도 약간 좀 무서워하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엔틴 타란티노가 또 인생 감독이 되셨네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사실은 싫다고 말하지만 좋아하는 거죠. 지금 몸은 솔직한 걸? 그래서 그 다음에 Once Upon a Time Hollywood에 대한 변을 하자면 사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최애 장르인 서부극이랑 좀 연결이 있는 장르잖아요. 그때 배경이 60년대고 지금 마블 영화 유행하듯이 딱 서부극이 점점 찍고 약간 서서히 내려오는 시기에 이 릭 달튼이랑 그의 더블 스턴트 뭐 브래드 피트 배역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게 서부극에서 점점 망해가는 그걸 그려내면서 근데 그 망해가는 과정을 타란티노는 약간 추억하는 식으로 그 영화를 그려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호우가 갈리는 게 그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서부극을 좋아하면 이 영화를 좋아할 거고 서부극에 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저게 대체 무슨 귀신 신화라 까먹는 소린가 하면서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서부극을 완전 사랑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제일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도 레데리고 아. 오버워치 주 캐릭터 캐시디고 또 그 흘러간 과거를 미화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좋게 추워서 회상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지점이 흥미로워가지고 저는
그 영화를 좋아합니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서부극 좋아하시면 사실 제목 자체가 그렇죠. 그냥 서부극이잖아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 그런 서부극도 그렇죠. 있고 네. 김쿠만 작가님 평 한번 해볼게요. 심사위원 평. 현실감 넘치는 게임 개발 현장의 묘사와 창작 AI에 대한 통찰이 발군인 소설. 이렇게 심사위원이 평을 해주셨어요. 저도 읽어보면서 판교가 사실 공간이고 판교가 이렇게 제가 그냥 놀러갔을 때는 진짜 개발자 득실득실하고 진짜 재미없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매력적이고 현실감 넘치는 공간인지 진짜 판교의 그 술집 안에서 술 먹는 것 같은 그런 현실감 넘치는 공간 그리고 꼰대 팀장에 대한 묘사 개발자들의 크런치 모드 이력 관리 이런 부분이 진짜 너무 현실감 있어서 개발자들의 문화를 보는 것 같아서 재밌었는데 그런 현장감 넘치는 묘사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 그 소설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경험한 것은 좀 영업 종료된 술집에서 누가 주저리 떠드는 것밖에 없고 일단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제 뇌에서 펼쳐서 만들어진 일종의 픽션이 아니라 진짜 픽션이고 리얼 픽션이고 리얼 픽션이라는 말 모순이네요. 그러게. 그 약간 이런 거 같다. 그 창작물 앞에 보면은 본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배경과 인물은 모두 허구의 것이며. 근데 그 문구가 사실은 다 그렇다는 뜻이죠. 우린 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는데 하지만 그런 문구와 달리 저는 진짜 다 제가 창작한 것이고 실제로 그 회사에서 1년 정도 일했었고 지금도 다시 재입사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개인 개발 부서에 있었긴 했고요. 지금은 게임 부서는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거는 일단 절대로 현실로 일어난 일은 아니다. 그렇죠. 말씀드리고 네, 근데 그러면 강한 부정. 그래도 어쨌든 그 판교에서 이렇게 네. 출퇴근 하시고 커피 드시고 책 읽으시고 그런 활동들을 게임 회사 사내 네. 복지도 뭐 이용하시고 네. 그런 것들을 훌륭한 회사죠. 네 하시는 경험이 이제 녹여져 나온 거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소설을 쓰면서 회사를 다니시고 이렇게 이중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신지. 소설을 부업 같은 걸로 또 생각 안 하고 숙명적으로 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롤 같은 거 하는데 저는 소설을 쓴다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있어서 약간 유희? 유흥? 유희 그런 느낌의 활동이어서 근데 오버워치는 요새 때려쳤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소설의 구조 자체가 재밌었거든요.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는데 메비우스의 띠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애셔의 손을 그리는 손이라는 작품인데 그런 느낌도 떠올랐고 네. 이 지점에 대해서 작가의 천재적인 머리로 이런 엄청난 구조의 소설을 기획해서 쓰신 건지 아니면 쓰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됐다 궁금하더라고요. 처음 썼을 때는 인공지능이 없었어요. 그냥 게임 개발하는 이야기였어요. 진짜 그냥 순수하게 게임 개발하는 순문학 쪽 굳이 따지자면 장유진 작가류의 소설 일일의 기쁨과 슬픔 약간 그런 류의 소설을 쓰려고 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 옷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뭘 넣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지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NPC 같은 걸 생각해가지고 그걸 넣었다가 그게 인공지능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소설이 이어졌는데 처음에는 제 입으로 스포일러를 해버렸네 생각해보니 여기부터는 소설 보신 분만 보시라고 그러니까 빨리 읽고 와서 보세요. 네, 지금 앞에서부터 읽으세요. 제 것도 읽어야 되니까 정지하시고 소설 읽고 보세요. 근데 어차피 이미 표지에도 스포일러가 적혀있고 심사평에도 스포일러가 적혀있고 저기 홍보자료에도 스포일러가 적혀있고 여기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게 라이너님 같으시네요. 치명적인 스포일러. 아 라이너님 아세요? 네. 영화 국어 선생님이시잖아요. 아 만나 뵙고 싶은데 그 이거 보고 관심 생기면 연락. 아니 라이너님 저도 연락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인공지능이 게임 개발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이었어요. 쓰다 보니까 이것도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얘를 그냥 게임 속에 집어넣자 그런 구조가 탄생했어요. 원래 좀 처음 의도한 구조는 아니었는데 꾸고 바꾸고 더보니 이게 제일 적절한 구조인 것 같아가지고 소설의 구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되게 엄청난 스포일러를 할 것처럼 말씀하신 것 치곤 거의 아무런 스포일러가 없는데 이제 옛날에 해리포터 뭐 결말 지키기 위원회나 굿바이 고스트? 헬로우 고스트? 헬로우 귀신아? 되게 감동 영화가 있었는데 결말 스포 방지 위원회 같은 게 있었어요. 중요한 게 밀란 쿤데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소설은 결말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간에 덮어도 훌륭한 게 소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현빈 작가님 문화도 한국 되게 한국적이다라는 평을 들었는데 사실 저 김쿠만 작가님의 이 판교라는 공간 자체도 굉장히 한국적이고
게임이거든요. 한국 밖에서 나올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감성. 그렇죠. 한국 게임 회사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감성. 사실 제 작품이야말로 진짜 탈한국적인 그런 작품이라서 그렇죠. 저는 뭐 끼진 못하는데. 아니요, 아라비아 냄새 나서 좋았어요. 아라비아 괜히 냄새. 커피 마시고 싶어지는. 커피보다는 아라비아에서는 그 석유의 냄새. 아, 석유의 냄새. 아, 부자, 나, 나는 성공을 그렇죠. 마신다. 약간 이런. 어. 석유재벌. 저 어릴 때 장래희망에다가 석유재벌이라고 적었다고 혼났거든요. 혹시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아세요? 아, 저 완전 좋아요. 저 항상 사라지는 꿈을 꾸곤 합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가사에 석유재벌, 석유부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석유재벌인가요? 너무나 궁금해요. 판교라는 공간을 사실 이렇게 그 참신하게 소설로 그려낸 작품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아니, 여기 있죠. 이래 기쁜 것을. 아, 그러네요. 대놓고 판교네요. 이리. 장유진 작가님. 아... 게임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고 무슨 쿠폰 같은 걸로 월급 주는. 게임회사는 아니고 앱 개발 회사. 그 뭐지? 중고거래 마켓인데 중고거래 쿠폰을 월급 대신 주는. 아... 근데 그때도 얘기가 하이퍼리얼리즘 쪽이 얘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빵 드셨죠. 그렇죠, 그렇죠. 작품을 잘 아는 게 잘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읽어본 판교 공감 관련 소설이라서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네네. 제가 김풍만 작가님 작품을 또 하나 읽어봤습니다. 오기 전에 레트로매니아라고. 아. 그것도 뭐 나름 되게 재밌었고 술집 아, 나름 재밌었다. 김필산 사실... 논란 동료 작가에게 나름 재밌었다. 나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씀 그렇죠. 편집하실 거니까 괜찮은 게 뭐냐면은 옛날에 저 판교에서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명작이라고 생각해서. 아니, 저는 당당히 쿠엔틴 타란티노도 평작과 졸작이 있다. 하지만 명작 인글로리어스 바스터즈와 펄프 피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팬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또 레트로매니아라는 작품도 되게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등장인물이 그 안에서 막 살아 숨쉴 것 같아서. 혹시 차기작도 뭐 이런 세계관 안에서 또 하나 내실 생각이 있어요? 썼던 소설 중에 약간 연결될 수 있는 게 도트 찍는 로봇팔이 나오는 소설이 하나 있거든요. 도트 찍는 개발자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깊은 개발 이야기는 안 하는데 오히려 이건 약간 좀 미술 쪽 이야기여가지고 회화 쪽 이야기고 이게 팔 이름이 뭐냐면 SNKP예요. 네. 게임 회사에서 따온 건데 SNK가 어떤 회사냐면 킹 오브 파이터즈, 메탈 슬러그 같은 도트 게임을 만든 90년대 잘 나갔던 회사. 지금은 파산 직전에 지금은 가셨죠? 아니요, 신작 나오긴 나왔는데 그 과거의 영광은 찾고 묻지 못하고 거기서도 게임 회사 다니는 인물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완전 게임 이야기는 거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그래도 굳이 따지면 약간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진짜 AI가 게임 스토리를 막 만드는 개발이 되는 게임이 있나요? 대웹이 아닌가? 아, 그래요? 대웹인가요? 없으면 대웹이가 아니고 있으니까 대웹이지. 잠깐만요. 제가 안 그래도 직장 동료분들한테 이거 책을 드렸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나오는 반응이 이거 내부 고발. 아, 대웹이 아니냐? 본 작품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인물의 이름은 허구이며 일단 거기 옛날 액자 판교에 쓰는 애는 일단 대비 같은 건 전혀 없고 내부 고발도 없고 저희 회사가 어딘지 정확히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 대충 눈치는 채실겠지만 뭐 인스타 들어가 보면 나와 있는데 인스타 들어오지 마시고 게임에다가 좀 AI를 접목하는 시도는 많이 하고 있긴 있어요.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 중에 실시간 번역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래서 저도 네. RPG 게임 와우 이런 거 하다 보면 NPC들이 하는 얘기 맨날 똑같이 해서 얘네 자체가 AI가 돼서 스토리를 만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작품 읽으면서 굉장히 그런 거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되게 좀 시일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뭐 제 소설에 나온 대로 뭐 얘가 뭐 알아서 짓거리거나 아니면 전혀 입력하지 않은 대사를 지가 스스로 생각해서 입력하는 말한다거나 그런 거는 먼 미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아니요. 근데 제 AI 관련해서는 근데 요즘 재밌는 거를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항상 AI들에게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리는 일이 지금 대과업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AI 학습시키는 문구 중에 차근차근 생각해보세요를 넣으면은 Think step by step을 하면은 정답률이 확 올라간대. 약간 무섭지 않아요? 진짜 재밌네. 문장을 얘가 읽고 아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볼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AI가. 그냥 이제 정확한 메커니즘은 과학자들은 모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거보다 더 뭐라고 말해야지 AI가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나를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오은영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우리 또 AI 금쪽이들 뭐라고 하는지 가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고 오시면은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작품을 쓰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없어야겠다. 아이디어 뺏기는 기분인데 그러게요. 앞으로 입을 다물겠습니다. 누가 먼저 쓰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SF의 중추적인 활동을 하시기를 굉장히 저 또한 기대를 하고 있고 제5회 한국과학문학상 수상하신 여러 작가님들도 좀 많은 작품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제 팬으로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준 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 좀 해주시죠. 약간 뭐 오늘 저희가 이거 찬영을 문래동에서 하고 있는데 살면서 문래동을 두 번째 와봤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골목들을 몇 군데 들어가 봤는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라면 건담이었나? 도대체 무슨 가게인가 싶어서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닫아 있더라고요. 과연 건담을 넣어서 끓여주는 건가, 건담이 전시돼 있는 건가, 건담이 끓여주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라면으로 만든 건담이냐 건담으로 그렇죠, 그렇죠. 만든 라면이냐. 라면으로 건담을 어떻게 만들죠? 라면으로 건담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라면을 가루내가지고 3D 프린터에 넣어서 요새 그 싸다 하면 그런 사람 있어요. 이런 데 부서지면은 여기다가 라면으로 이렇게 채운 다음에 라면을 사포질해가지고 매끈하게 만들어서 원형 복구해주는 사람 유튜브 있어요. 저도 요 물레동이란 공간을 2년도 좀 있고 네, 요 동네가 되게 재밌는 게 공장지대랑 술집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끝나고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성수동 바이브. 뭐 그래서 문래로 와봤는데 필산 작가님 덕분에 문래도 와보고 좋았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쿠만 작가님도 그렇고 필산 작가님도 그렇고 저희 앞으로도 계속 올해서 필산님 계속 소설 쓰시죠? 쓰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네. 아 이게 잘 안 되네. 전에 그 아직도 소개할 때 회사원이라고 소개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필산님도 많은 청탁과 많은 관심 받아서 계속 건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성실하고 노동 효율이 좋은 사람이니 청탁과 협업 문의 언제나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멋진 힙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만 작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약간 이런 촬영 같은 게 조금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즐거웠고 색다른 경험이었고 저도 여기 문래동 처음 와보는데 어떤 옛날 야구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약간 진짜 오모시로이한 동네인 것 같네요. 오모시로이? 네, 오모시로이. 제 안에 있는 K 감성이 꿈틀꿈틀 거리네요. 갑자기 일본어를 이렇게 K 감성을 보고 오모시로이인가요? 그래가지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도 지금 소설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청탁 메일을 2년 전부터 열어놨거든요. 2년 전부터 열었는데 엊그제 처음 청탁이라기보다는 그래가지고 되게 기뻤는데 이것도 약간 좀 제5의 한국과학문학상 덕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로서는 되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 한마디만 더. 아 네네. 중요한 말 하나 안 했어요. 허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우리 허블에 대한 사랑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김학재 편집자님, 그 김재현 편집자님, 진소민 편집자님 다 사랑하고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마케팅도 정말 훌륭하게 잘해주시고 책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게 다 허블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오래오래 함께 잘 해봅시다. 사랑해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먼 길 오셔가지고 촬영까지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작가님들의 건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